and sit down. 인류 최초의 인공 합성 섬유 나일론 낚싯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인류 최초의 합성 섬유가 나일론인 건 맞습니다. 근데 최초의 합성섬유 낚싯줄이냐? 그건 아니에요. 합성섬유인데 최초로 낚싯줄로 사용된 거는 폴리에스테르라는 뭐 다른 겁니다. 나일론이 1937년도에 처음 합성돼서 처음 발명이 됐는데 바로 낚싯줄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한참 시간이 흘러서 1958년도 정도부터 처음 낚싯줄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다른 거, 제일 먼저 사용됐다는 그 합성섬유 낚싯줄, 폴리에스테르라는 거. 이 옷감이 대부분 다 폴리에스테르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합성섬유입니다.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소비되는 합성섬유가 폴리에스테르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커튼지, 옷감 대부분이 다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그 폴리에스테르는 1948년도에 발명이 됐을 거예요. 영국에서. 근데 곧바로 낚싯줄로 사용됐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베이크론 줄이라는 거 있었어요. 합사인데. 트롤링 할 때도 쓰고 낙하긴 합니다만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목줄로 이렇게 쓰면 짧게 쓰는 그런 합사줄 그게 베이크론 줄, 그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각설하고 나일론으로 돌아갈게요. 나일론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립니다. 듀퐁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 회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사 온 회사예요. 원래가 화약이나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를 제조해서 팔던 회사입니다. 이게 파괴적인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과학 개발에 이바지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1927년도에 기금을 마련을 해갖고 뭔가 좋은 걸 한번 인류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윌리스 캐로더스라는 사람한테 그 기금을 주면서 연구를 의뢰를 합니다. 그 연구진이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해낸 게 바로 1937년도 인류 최초의 완전한 인공 섬유 폴리아미드 섬유 이거를 발표를 하니까 이제 듀퐁에서 나일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는 1939년도 말에 이 나일론으로 만든 양말을 처음으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이라 민간으로는 팔리냐 오로지 군용으로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나일론 양말이 엄청 튼튼하다는 입소문이라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 만들었던 뭐 모로 만든 양말이나 면으로 만든 양말 이게 또 어느 정도 신다 보면 다 뚫어지고 해지잖아요. 나일론 양말은 절대로 뚫어지지가 않았어요. 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느냐 그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합성섬유라는 걸 처음 인간이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나일론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수많은 그 이후에 다른 회사나 다른 발명가들이 또 다른 나일론과는 다른 폴리아미드와는 다른 합성섬유를 열심히 발명을 하는 계기가 돼요. 나일론이라는 명칭은 확실히 아까 듀퐁사에서 붙인 상품명, 브랜드명인데 인간 생활사를 이렇게 확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발명품이었기 때문에 폴리아미드라는 그 성분명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대신에 나일론이라는 이름은 전세계 누구도 다 알죠. 그러면 이 나일론이 언제 낚싯줄로 탄생을 했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948년도에 영국에서 폴리에스테르가 발명이 되면서 이게 나일론보다 늦게 발명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낚싯줄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일론을 개발한 듀퐁사가 낚싯줄로 만들어 팔았어요.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그 특허를 양도받아가지고 데이크론이라는 이름으로 낚싯줄로 만들어 팔았는데 뭐 낚싯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최신 낚싯줄 중에 또 폴리에스테르 낚싯줄이 있거든요. 아무튼 한 10년쯤 지나서 듀퐁사가 1958년도에 스트렌이라는 회사를 따로 설립을 합니다. 낚싯줄 전용 회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일론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 이 외가닥 합사가 아닌 단사줄을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듀퐁이라는 회사, 그리고 스트렌이라는 그 회사 이름은 지금은 많이 퇴색을 했는데, 제 나이쯤 되고 루어 낚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급 나일론 낚싯줄을 만들어 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스트렌, 듀퐁, 낚싯줄 대명사였죠, 당시에. 지금은 흐지부지
아직 그 상품명 그 회사 이름을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모노필라멘트 나일론으로 만든 이 외가당 모노필라멘트 낚싯줄이 등장을 하니까 낚시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까지 썼던 낚싯줄은 뭐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크론 줄 이렇게 바느질 실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실이거나 아니면은 뭐 삼백줄 또는 뭐 말총 말꼬리털을 뽑아서 엮은 거라든가 아니면 비싼 실크를 엮어서 그런 낚싯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958년에 나일론 줄이 딱 등장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낚시라는 게 엄청나게 혁신이 일어난 거죠. 가늘고 강하고 투명하고 적당히 빳빳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일론 이 듀퐁 스트랜의 모노필라멘트 낚싯줄은 낚싯줄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나일론 낚싯줄의 특징, 당시까지 쓰이던 천연섬유로 만든 낚싯줄에 비해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마찰에도 아주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쌌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낚싯줄들은 신축성이 없었는데 이 나일론은 적당히 늘어난다. 신축성이 있었고 또 아주 추울 때도 영하의 날씨에도 웬만한 부드러움을 다 유지를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추운 겨울에 영하 기온에 쓰는 낚싯줄로는 나일론이 밖에 없습니다. 나일론 밖에 지금도요.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일론 낚싯의 특징 그러면 가공을 하기 쉽다. 훗가 좋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뭐 약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집어넣어가지고 염색을 했다든가 낚싯줄이 여러 가지 색깔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약품을 넣어서 신축성을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아주 단단하게 만든다든가 표면을 좀 뭐 신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대 무겁게 한대거나 이런 가공을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음에 나일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낚싯줄만이 아니라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처럼 모양을 뜨겁게 해서 열을 주면 딱 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일론 열 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낚싯줄에서는 뭐 특별하게 열로 낚싯줄을 뭐 변형을 시킬 일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신축성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조할 때 낚싯줄을 만들 때 압력이나 열을 줌으로써 이걸 단단하게 하느냐 아니면 좀 물렁물렁하게 만드냐 그런 방법도 있고 낚싯줄의 단면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육각형으로 만든다고 아니면 속을 비게 해서 속이 빈 요즘 낚싯줄 나일론 낚싯줄 중에는 뭐 루어 낚시용은 아닙니다. 갯바위 낚시용에는 속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에 뜨게 만든 그런 가공도 해서 한번 물리적으로 그런 가공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 아니라 특징의 좀 단점인데요. 나일론은 물에 오래 놔두면 물을 천천히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놓다 빼는 정도면은 아닌데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좀 강도가 약해집니다. 한 20% 정도 좀 강도가 약해져요. 물을 흡수를 하면 나일론의 단점입니다. 나일론 낚싯줄은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햇볕에 약해요. 자외선을 오래 쬐면 나일론은 누렇게 빛이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오래 누렇게 된 거는 약해져요. 금방 끊어집니다.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예전에 저한테 한 분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밀에다가 나일론 낚싯줄을 작년에 새 걸 사서 감안했는데 이게 금년에 낚시를 갔더니 자꾸 끊어지더라. 체인지를 때 끊어지고 그냥 힘없이 끊어지더라. 이거 원래 불량품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불량품이 아니라요. 뭐 나일론 줄만이 아니라 모든 낚싯줄에 수명이 있습니다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낚싯줄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쓰고 버리고 새로 또 감아서 쓰고 이렇게 되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일론의 내구성이 좀 다른 낚싯줄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뭐 그만큼 가격은 저렴하니까 새로 이렇게 바꿔서 쓰기엔 좋습니다. 아까 그 단점 말씀드린 것처럼 창창한 여름에 햇빛을 오래 쐬는 낚시를 하거나 또 낚시를 또 한다 보면 낚싯줄이 계속 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강도가 약해져요. 손상을 받은 거죠. 자외선으로 손상을 받고 또 수분을 흡수해서 손상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낚시를 작년에 감은 거는 낚시 이번에 새로 감지 않고 그대로 갔더니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수명이 다 된 거죠. 나일론 낚싯줄은 한 두 번 내지는 세 번 정도 출조를 갔다 오셨다 그러면 미련 없이 풀어버리시고 새로 교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새 낚싯줄이더라도 제조 일자가 좀 오래된 거, 아유 옛날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사놓으셨는데 이렇게 집안에다가 뭐 몇 년 보관을 하셨다 그러면 강도가 좀 약해졌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